예, 다시 출발해서 지금 4시 38분. 아, 5시까지는 불가능하고요. 5시 반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이쪽이 이제 그, 저기 저 멀리, 롯데 타워 보이죠? 여기 정면에 보이는 이제 높은 탑, 여기가 이제 아마 화랑대인 것 같습니다. 화랑대. 요 옆에가 이제 화랑대 골프장 보이죠? 예, 그 뒤에도 근데 굉장히 저 아파트들이 많이 있네요. 하기야 뭐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거니까. 여기가 화랑대고, 그 화랑대 옆에 있는 여기가 그러면은 서울 그 과학기술대인가 그건가? 예. 지금 이제 오늘의 목적지인 화랑대까지 한 3.5km 미만입니다. 3.3이나 3.2나. 제 느낌으로는 여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지세를 보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백세문인가 하는 데까지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이제 인가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이제 거의 내려가는 길 같습니다. 예. 그렇잖아요.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저쪽 능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. 더군다나 여기가 화랑대니까. 예. 사실 저 화랑대는 개인적으로 뭐 가본 적이 없고요. 이렇게 본 것도 처음입니다. 근데 뭐 최근에 건물들을 다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건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들로 보이는군요. 예. 자, 등산로. 사람도 뭐 거의 없고요, 지금. 자, 이 화랑대 이쪽도 뭐 경춘선으로 해서 뭐 기차 타고 지나다니기만 했지, 뭐 구체적으로 뭐 내려서 뭐 거리를 걸어본다든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기찻길이 보이나? 안 보입니다. 여기도 굉장한 그런 녹지대가 있네요. 개인적으로 이런 녹지대도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줬으면, 제가 아파트, 이제 이쪽에는 아파트 좀 그만 세우고, 후손들에게 좀 물려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, 뭐, 모를 일이죠.